입속에 치아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세 분 정도. 이제 중고등학교 실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 자, 우리 입속에 치아가 총 32개가 있어요. 3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송곳니가 4개가 있어요. 송곳니. 그리고 앞니가 8개가 있어요. 네. 아래 위로. 그럼 12개를 빼면 20개가 뭐예요? 어금니. 어금니네요. 맷돌과 같은 어금니가 우리 입속에 20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입속에 맷돌 같은 어금니가 20개가 있을까요? 많이 씹으라고. 잘 씹으라고. 그렇죠. 예, 갈아 먹으라고. 그렇죠. 예. 20개가 있으면은 20개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을 자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랬을 때 산에 살든 바다에 살든 뭐 도시에 살든 어디에 살든 간에 우리 입속에 맷돌과 같은 어금니가 20개가 있으면 20개를 가진 생활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왜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때 빨리 먹고 학원에 가서 공부 조금이라도 더 해서 일점이라도 더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하려고 엄마가 뭐랍니까? 빨리 먹고 가라 해서 주로 유동식 마시는 걸로 해서 음식을 줍니다. 또 빨리 먹고 돈 벌러 가야지. 맞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음식을 너무 빨리 먹었다는 거거든요. 맞아. 왜 그럼 우리 입속에 어금니를 20개가 있을까? 이유가 뭐라고요? 식어라. 근데 20개 있는 생활 안 하시잖아, 전부 다. 솔직히.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 문제가 생겼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 빵 같은 걸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탄수화물은 소화가 되게 되면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그러려면 반드시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있어야지만 탄수화물이 포도당을 작게 만들어져서 작게 만들어져야지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밀라제가 말이죠. 거의 대부분 다 어디에 있어요? 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는 아밀라제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위는 역할 분담을 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데 씹을 때만 뭡니까? 침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씹을 때만 뇌의 호르몬 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면서 인체의 호르몬 대사의 펌핑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씹는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우울증으로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많이 보고가 나와요. 이제 우울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보통 뭐 이건 정설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좀 오래 살잖아요. 맞아요. 수다구나, 수다. 오래, 사시, 오래 사시겠어요. 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씹어서 먹는 자체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수십 년 동안 씹지 않는 습관 속에서 우리 국민 전체가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해수목걸이 학교에서는 일단 씹는 훈련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미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증을 드리는데요. 자격증의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30번 이상 씹어야 한다. 30번에서 50번을 씹어야 한다. 오래 씹어야 되네요. 두 번째, 씹을 때 웃으면서 씹어야 한다. 즐겁게 짜증내면서 의무감으로 의무감으로 씹으면요. 한 몇 번 하다가 짜증이 납니다. 맞아. 내가 꼭 인생을 이렇게 꼭 살아야 되냐고 그치, 말이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난데. 근데 이게 이제 고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태초 먹거리 학교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야들야들한 그 양상추도 안 씹고 목공으로 안 넘어가요. 당근 안 씹고 목공으로 넘어가면 씹어야 되죠. 씹어야 돼요. 씹는 연습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샐러드 한 접시를 가지고. 그죠? 근데, 그래도 씹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보통요, 씹는 연습 바꾸는데 보통 1년 내지 2년이 걸려요. 워낙 음식을 안 씹고 그냥 삼키는 버릇이 돼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바쁘게, 좀 더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은 밥을 먹을 때 거기다 통들깨를 넣습니다. 통들깨를 씹으면은 타닥타닥타닥 소리가 들려요. 맞아요. 그리고 한번 터질 때마다 그 고소한 맛이 입안에 풍미가 터지는데 타닥타닥타닥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씹으면 무조건 30분 이상 씹는 거예요. 그럼 숫자를 헤아릴 필요가 없이. 그러네. 맛도 고소하죠. 또 오메가3라는 한국 사람이 가장 부족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먼저 씹는 훈련을 해라. 그래서 일단은
씹어야지만 그 음식은 약이 된다. 그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냐고 뭐 다른 사람들 다 밥 먹고 나는데 나 혼자서 씹어야 되느냐? 자,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한 그릇을 먹을 때 내가 똑같이 한 그릇을 천천히 먹으니까 보조를 못 맞췄는데 그 사람이 한 그릇을 먹을 때 나는 반 그릇만 먹겠다. 3분의 2만 먹겠다. 천천히 먹게 되면 내가 먹었던 밥은 100% 약이 되는데 그 사람들 먹었던 밥은 약과 독이 섞여 있는 거죠.